마니 씨, 응? 잠깐 저 좀 찍어줘요. 뭐 하게? 진짜 미쳤냐? 야 씨, 야, 엄마. 과자로 집 만들기. 아 진짜. 우리한테 브이로그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광고를 줬던 로보락에서 짠! 다이애드 프로라는 청소기가 나와가지고 성능 좀 테스트 해보려 그랬지. 아니요 그래도 그랬지. 아니 진짜 돌로 내려친 줄 알았습니다. 진짜 쇼파에 묻었습니다. 진짜 기절이었다 이거. 아니요 기절한 건 제가 됐겠죠. 자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걸레랑 청소를 그냥 동시에 한 큐에 해결을 해버린단 말이야. 컵라면 요 짜잘짜잘한 요 건더기 있지.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그 건더기는 좀 닦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한 방에 된다는데 그럴 필요 있겠어요? 쏴라! 아니 그래도 이거 좀. 와, 우와 미쳤다. 봐봐. 와, 뭔데? 와, 흡입력이 17,000파스칼이라고 하는 게 체감이 안 됐었는데 이 장면을 보니 아 엄청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이게? 전 모르죠.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하길래. 그럼 자. 라면 그냥 네가 쏘는 거야 그냥? 이번엔 좀 더 빠르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가라. 으쌰. 와. 와. 영차! 야, 청소기 성능 죽이긴 하네요. 야, 이 정도면은 라면 국물 흘리기 전보다 깨끗할 것 같은데? 쏟을만 했네. 해볼래? 어, 해볼래. 오! 자, 라면 쏟은 것도 미안하니 이쯤에서 알랑방귀 한번 끼워줍시다. 힘이 제일 센 맥스 모드라서 너 같은 가녀린 여자한테는 조금 이게 좀 빨려가는 힘 때문에. 어, 순간 투우사의 심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네요. 이 제품 받자마자 딱 생각된 게 있거든? 짜자자. 이게 옛날에 샀던 종이집인데 매조미가 그 유치원에서 헨젤과 그레텔인가? 헨델인가?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헨델과 그레텔? 헨델과 그레텔. 갈수록 태산이네요. 과자집을 그렇게 탐을 내가지고 그걸 하려다가 집이 진짜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못했는데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만들어봅시다. 이런 거 설명서 안 보고 하는 스타일 아니었어? 쉬운데?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요? 앞면, 뒷면, 옆면을 연결해주세요. 앞면, 뒷면, 옆면이 뭐지? 쉽다며. 네, 쉽지가 않네요. 엥? 그 뚫는 거 맞아? 딱 봐도 뚫어야 될 것 같이 생겼길래 뚫었습니다. 저기요. 네? 거기에 애기 과자를 붙일 건데 그 발을 자꾸 올려두시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미안한데도 옛날에 초콜릿 만들 때도 똑같이 했거든? 그건 몰랐나 보네요. 벌써 옆면 하나 끝. 오. 쉽지? 우와, 다 완성 아니야? 어? 야야야. 맞아. 어우, 순간 심장 쫄렸네요. 아! 찍혔어. 아, 위에 과자 붙일 건데 못 돼. 봤으면 나랑 똑같은 반응 나왔을 거야. 아빠! 아니면은 이따 와서도 얘기할 수 있어. 누가 이렇게 잘못 뜯었어? 아빠지! 어이없어. 맨날 내가 한다고 생각하나 봐. 뭐 사실 거의 대부분은 그렇긴 하죠. 무슨 과자 생각하고 있어? 좀 저렴한 과자로. 뻥튀기. 강냉이. 어느 헨젤과 그레텔에서 강냉이를 그냥 야 강냉이 집이었으면 들어가지도 않았겠다 이거. 진짜. 오 이거 봐. 여기 과자. 아, 아니네. 가자 헨젤. 아무튼 이제 지붕만 올리면 끝나는 상황인데. 아, 배 아파. 갑자기 배가 아파옵니다. 내가 똥을 싸고 오는 동안 어떤 요정이 와서 해주지도 않잖아. 라고 말한 뒤 화장실로 가 10분만 앉아 있다 오면. 자 완성이 돼 있네. 네 요정이 와서 완성을 해주고 갑니다. 똥 싸면서 좀 더 많이 쉬고 왔지 너. 과연 똥을 쌌을까? 얄미워 진짜. 제가 봔도 좀 얄미워 보이긴 하네요. 아 근데 이거 과자를 모자르게 사면 안 되니까 좀 넉넉하게 사야 되잖아. 와 과자로 진짜 이거 얼마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게 진짜 좋을 텐데. 가성비 딱. 가성비. 어 벽돌 세울까요 그걸로? 근데 이쪽은 사실 쫌쫌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많지 않아. 강냉이. 아 그래? 강냉이로 갈까? 진짜 저거 사가서 과자집 만들자고 하면 간만에 매점이 정색하는 표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면적 넓고 화려한 거. 어 이런 걸로 벽돌 세우는 거 어때? 이걸로? 와 쉽지 않겠는데? 그러게.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일정을 2박 3일 정도는 잡아야 가능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 거 어때? 뭐? 빈츠를 사서 반을 똑 떼서. 빈츠 반을 뗄 수가 있나? 아니면 오레오 좀 반을 떼서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양을 늘리자고. 점점 꼼수를 부려가는 그들. 어 근데 오레오 괜찮은데? 오레오 좋아하잖아 그리고. 야야야야 나는. 아무튼 오레오를 담아주고 3,000원까지 한 13,000원? 옆에 할인하고 있는 과자도 담아줬습니다. 본능적으로 할인 쪽만 보게 된다.
더 무서운 건 아직 이만큼 더 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그렇게 무사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왔는데, 와 근데 그 진짜 이거 언제 다 붙이고 앉았냐. 지금 싫고 시간 좀 남는데 좀 앞으로 오락실 있는데 좀 놀다 갈래? 어? 아니면은 오늘 매점이랑 과자집 만들어주는 거? 형님한테 볼까? 네, 바로 게임장으로 내기 조지로 왔습니다. 오케이, 뭐부터 해볼까? 다트도 있다. 아, 다트 할래? 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은데? 첫 번째 게임은 다트로 더 높은 점수 맞추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 봐준다. 아, 오케이, 오케이. 3점. 안 봐주는 것 치곤 조금 민망한 점수긴 하네요. 어. 다행히 마지막 샷에서 조금 만회합니다. 이번엔 만회 씨의 차례인데, 야이, 이건 뭐 가뿐하게 이기겠네요. 그렇게 다시 제 차례를 지나, 팁 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팁을 요구하는 만해 씨. 나? 위로 던져 그냥. 뭐 알려준다고 잘하겠어요. 어? 뭐야? 팁 고마워. 내가 팁 하나 줄까? 위로 던지면 돼. 얄미워 죽겠네 진짜. 그렇게 저 한 번, 만해 씨 한 번, 저 한 번, 다시 만해 씨의 차례가 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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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게 다시 역전을 허용한 만해 씨. 이 시간은 흘러 마지막 만해 씨의 차례가 왔는데, 어?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은 상황에서 점수는 9점 차가 나게 됩니다. 어? 맞았어. 너 아니고 내가 이긴 거야. 시간 와. 하지만 다트 게임을 끝으로 이어진 모든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 저는, 자 그러면은 네, 홀로 메조미와 과자집 만들기 체험을 해야죠. 우선 사온 과자들을 보기 좋게 정렬해준 뒤, 위생을 위해 종이집에 랩을 더 씌워주고, 마지막으로 메조미가 올 때까지 숨 참고 있으면 됩니다. 잠시 후 퇴근하고 돌아오신 매좀씨. 그런데 엄마가 핸드폰을 드는 순간 뭔가 눈치챘는지 이미 한껏 업된 상태로 입장하네요. 리액션을 보아하니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광경인 듯합니다. 생각나는 게 없었어.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헨젤과 그레텔 알지?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과자의 집을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콜릿을 묻힌 다음에 얘들 이렇게 쓱 바를 거야. 거기다 과자를 붙이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빠 먹겠네. 내가 먹으면 돼. 곧 질릴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 걱정 말아 매주마. 소파에 안 묻게 조심해 주세요. 소파에 말 안 묻으면 되지? 말을 잘못했. 말을 잘못했다기보단 이런 기획을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야, 꾸덕한 거 봐. 와, 확실히 이거 잘 붙긴 하겠다. 자, 이제 이걸로 이렇게 쓱 하는 겁니다. 이 위쪽에다가 쭉 해봐. 자, 이제부터 지옥 시작입니다. 붙을 수 있을까 이게? 그니까 이거 안 붙으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건데. 오! 다행히 당장은 잘 붙는 것 같네요.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보려 하는데, 혹시 입에 들어간 거 알아? 아 진짜? 어? 타짜의 눈은 손보다 빠르다더니. 아무튼 이제 각자 알아서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오, 진짜. 오, 잘 붙어. 홍명보볼. 아빠 어? 잘 붙어. 홍명보볼이 뭐야? 오! 홈런볼 완전 잘 붙어. 오, 야 재밌어. 재밌어? 공순이 하는 것 같아, 공순이. 까지가 즐거운 기억이었고, 지금부터는 지옥의 단순 반복 노동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던 중 벌어진 끔찍한 비극. 바닥에 누텔라 똥을 싸버렸다. 어떡해, 빨리 닦아 닦아. 엄마! 엄마 손바닥을 안 돼. 아 그거야, 그렇지. 와중에 초긍정적인 매점이네요. 얘로 이 꾸덕한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왕 이렇게 된 거 걸레로 하지 말고 다이에드 프로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 처음 지나갔을 땐 잘 안 닦이나 싶어 절망했는데, AI가 바닥 상태를 감지해 자동으로 강도를 더 올려줘서 몇 번 쓱쓱 지나가니 잘 지워지더라고요. 야, 되네. 자, 새 점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잉. 짜잔. 우와. 야, 성능 죽여주네요. 문제도 해결했으니 이제 다시 앉아 집 만들기에 집중해 봅시다. 마녀가 애들 살찌워가지고 잡아먹을만 했네. 고생 많이 했네, 마녀도. 이렇게 개고생해서 남매를 잡았는데 날이 갈수록 빼빼 말라가니 정말 속 많이 상했었겠네요. 대강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며 주변 정리를 하고 있으니, 과자집이다. 네, 과자집 만드는 걸 도와줄 매조미 동료분이 왔습니다. 묻지 마요. 근데 이거 초콜릿 묻히면 좀 맛있어? 그럼 이렇게 묻힌 맛있어? 어, 맛있어. 자기가 7년 동안 먹어온 어떤 미식의 기를 방금 부정당했어. 엥? 그게 괜찮다고? 자, 돌격! 다 집어먹어! 다들 슬슬 지쳐가는 게 보여서 여기까지만 만들고 이제 시식을 해보려 합니다. 자, 이렇게 들고 하나씩 떡 떼가지고 입에. 아, 맛? 맛? 어, 맛. 뭘 기대하시는 거죠? 과자 맛이 과자 맛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어때? 표정으로 대답하는 매조미. 이어서 만해 씨도 시큼한 무언가를 건네받았는데, 고마워. 이게 짭짤하고 짭짤하고
네, 썩 유쾌한 맛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메조미 동료분께선 집으로 귀가하셨고 예상대로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념무상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며 청소기를 채가더니 어? 칸초 없었어. 엥? 뭐야? 칸초 먹었어. 냅다 바닥에 있던 칸초를 삼켜버린 마네씨. 아, 칸초 불어내. 흡입력이 생각보다 더 강력해서 바닥에 물건들 잘 치우고 써야겠네요. 아무튼 이제 마무리로 청소기를 세척해줍시다. 손잡이 부분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세척 후에 건조를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서 세균 같은 거 걱정이 없다. 앱 연동도 가능해 기계 상태를 쉽게 체크할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큰 장점이네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마네씨는 세척이 몇 분이 소요되는지 체크하고 있는데 근데 뭐 하세요? 네? 뭐 하세요? 이제 쟤도 할 일 끝냈으니까 이제 할 일 해야지. 네, 힘든 하루 일과 끝에 한 잔이 빠지면 섭하죠. 아, 그럽시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